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와, 여기 풍광도 좋은데 소가 굉장히 많아요. 저 우리 네. 제주도는 옛날부터 네네. 옛날부터 이 소를 이제 오름에서 이제 방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공기도 좋고 또 주변에 이제 연못이 있어요. 쫙에 보면 이제 보일 건데 네. 여기 미나리 못이라고 해서 그 물 먹어야 살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의 풀도 먹고 물도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 살기 굉장히 적합한 곳이네요. 척박한 토양은 목축으로 눈을 돌리게 했고 오름을 끼고 제주 사람들은 말과 소를 키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보니까 소 말고 여기 이상한 돌담이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이건 그래요. 뭐예요? 우리 제주도는 그 이런 오름의 터가 상태가 좋다 해서 이렇게 산류를 쓰고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이 둘레인 산담은 이제 소들이 방목하니까 예, 접근 못하도록 해서 이제 하고 하는 거예요. 무덤주의 산담은 마소와의 공존의 방식입니다. 자, 이거 봐봐. 이거 돌이 지금 제주도는 다 현무암이야. 네네. 뭐 색이 검어야 되는데 하얗잖아. 예, 하얗네요. 네, 이거 시간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아. 네, 이거 시간을 많이 주는 거고 이거 이까지 운반할 때는 다 사람 어깨 힘으로. 새벽에 또 낮에는 더우니까 새벽에 이제 다 등땀으로 지어서 이렇게 와서 예, 조상을 해서 아름답게 이제 한 거죠. 아, 또 봐, 이거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바다 이거요? 거. 이거는 돌. 아, 돌이잖아요, 돌. 아, 이게 신문이라는 게 신문. 신문이요? 네. 문인 거예요? 네, 신문. 다시 말해서 신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정성스럽게 실이 조심스럽게 하라는 뜻으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른 데로 안 가고 여기로만 오케이, 가는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예. 이렇게 예. 올라갈 적에는 마음속으로 뭐 얘기해야 돼요. 뭘 얘기해요? 묘소에 내가 뭐? 이제 갑니다 해서. 아, 이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아이고, 신뢰하겠습니다. 뭐 벌초를 본다면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지. 예예. 예. 그렇죠? 오케이, 잘했네. 내려가면 되는 거죠? 예예. 예. 아, 또 요런 전통 방식이 예, 그런 있네요. 그런 게 있어, 예. 제주의 산담에는 죽은 사람들이 이승을 드나드는 통로를 만들었는데요. 돌계단을 쌓지 않은 곳에는 구멍을 내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오름에는 깊고 넓은 제주가 있습니다. KBS